전 아침에 일어나면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세상에서 생각을 빼앗길 때도 제법 많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예수님, 교회, 천국, 지옥, 주님의 재림, 저녁에 잘 때 내가 밤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나는 예수님 공중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잡니다. 주님의 심판을 날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루 중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지겹고 수준 떨어지고 반복된다고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사복음서에서 찾아보시고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 생각이 무엇인지, 비유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 예수님 따라가서 결국 어디 가자는 거예요? 천국. 천국 가자는 이야기. 모든 비유의 결국은 종착역은 뭐냐? 영생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 말만 하셨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주님의 지혜를 따라올 자는 없었기 때문이죠. 성경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착하게 살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건강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복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서를 쓰는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 인간은 반드시 죽지 않고 어딘가에 가서 또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 이걸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까 2부 때 완전 불신자가 우리 장로님 전도를 받고 처음 교회 온 분이 계셨어요. 예배 후에 제가 짤막한 시간에 완전 초신자라 하길래 내가 물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돌아가냐? 그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지 않냐? 어디로 돌아갈 것 같으냐? 그랬더니 자연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더라고. 틀렸다. 몸뚱아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 어딘가 가게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설교에 대하여 지나치게 반복된다는 생각들에 대하여 제가 그것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것을 양보할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단지 제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뭐냐면은 그 주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그 주제, 즉 영생과 천국과 지옥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어떻게 하면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무시받지 않으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탄탄한 이론과 실제를 가지고 전달할까? 이런 고민이 있을 뿐이지 그 주제를 거두어 드릴 생각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천국과 지옥의 그 설교는 지겹고 그런 소리로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80이 넘은 노모가 50이 넘은 아들한테, 아들아 아들아 너 술 먹고 운전 좀 하지 말아라. 어제도 너 밤늦게 와서 술 냄새 피우고 조용히 들어오더만은, 그러면 대리운전을 하고 와야지. 왜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을 하고 와? 큰일 날라고. 어머니 또 그 소리 하세요?
정말 지겹습니다. 지겨워. 제가 한두 살 만에 왠지 아세요? 그리고 아침에 부활을 확 내더니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반신불수가 돼버렸다면은 평생 병원 생활을 해야 한다면은 그 아들을 만나러 간 엄마 앞에서 그 아들은 그 소리가 지겨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때 이 아들은 울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머니, 좀 더 세게 이야기하지. 안 듣거든 뺨을 때려서라도 이야기 좀 하시지. 차 키를 숨기기라도 하시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어떤 회피하려고 하는 설교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주제들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라 그 소리 잘 안 해요. 왜냐?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11조 하라는 소리 잘 안 해요. 왜냐? 믿음이 수준이 그걸 못 따라와. 자기 할 건 다 하고 다니고 나라의 세금은 꼬박꼬박 내더라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는 안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교회에 거쳐져도 안 올까 봐 11조 설교를 과감하게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새 어떤 설교들이 각광을 받냐면 11조 안 해도 된다는 설교가 각광받고 있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천국 가서 거짓 만들라고? 그럼 우리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데? 술, 담배 하지 말란 소리를 설교 시간에 못해.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장로님들조차도 술을 못 끊고 있으니까. 이혼하지 말란 소리를 못해. 교회에서 깨져버린 가정이 너무 많아서. 음란한 짓을 하지 말란 소리 설교를 못해요. 속으로 음란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니까. 카톨릭 이단이라는 소리도 잘 안 해. 가족 중에 카톨릭이 있고 과거에 카톨릭에 몸담고 있다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편함을 느낄까 봐 카톨릭 이단인 사람이라도 과감하게 못해. 카톨릭은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비슷하기 때문에 더 큰 이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큰 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원래 원 교회는 초대교회가 원질이에요. 초대교회가 변질된 게 카톨릭 교회라고. 근데 무슨 자기가 큰 집이야? 괜히 그냥 성질 낸 게 아니고 말이 그렇다고. 재림의 설교. 아이고 살기 복잡해 죽겠는데 무슨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런 뜬구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저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써 있는 것인데. 천국 지옥 설교도 안 해. 일상 살기 복잡한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만 철학적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도덕적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을 대인관계를 바르게 하는 이야기, 뭐 행복 찾기 하다 할 것이 없으니까 웃음 치료사를 한다고. 웃음 치료한대. 웃는다고 치료가 돼요? 예수님 만나야 치료가 되지? 응?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기쁨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앞으로 교회에서 하기에 불편한 설교의 주제들이 나올 거예요. 동성애, 이슬람 그런 설교들,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도 이단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참 반성이 됐어요. 이단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주제들이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여기는 설교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설교였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들이 용납을 못했어요. 얼마 전에 죽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이 왜 설교를 했냐, 왜 설교하다가 죽었냐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너희들은 밝히 알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자로 여러분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진노해서 유대인들이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망하려면 기부터 망하고 살려면 기부터 산다고 보세요. 보이스피싱에 휘말려 드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 본 적도 없어. 분명한 뭐 근거도 없어.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가서 돈 다 보내주는 거야. 돈 보내주고 나니까 딱 정신이 돌아왔어. 망하려니까 귀가 망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지 못할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자는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의 귀가 열리질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전부 배타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자가 있었네요. 그들은 귀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그 예수를 전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중에 구원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자였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지겹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종교인들에게는 이 주제는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을 원수 마귀가 세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신앙의 최종 종착역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 틀리지 않는 예언을 하나 하지요.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왜 믿음 생활하냐는 거예요. 믿고 믿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오다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목사도 있어요. 우리 선배가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럴 수 있냐고. 주님은 이 땅의 일보다 영원한 건강에 영원한 어떤 마지막 종착역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거장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 와서 앉아있지만 저를 포함하여 각각의 집집마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다 있는 거예요. 왜냐?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님께 무릎을 꿇고 네가 비록 육체는 고달프고 마음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네 영혼은 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부유함이나 건강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하류적인 복이에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모세는 120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자로 화려한 삶을 살기도 했고 광야에서 무시무시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본 사람이 모세인데 그가 죽기 전에 우리 후대에 남긴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인생은 짧더라. 화살같이 빨리 가더라.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이 오직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슬픔과 수고밖에 없더라. 그러므로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핵심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돈 잘 버는 사람이 아니야.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지혜는 뭐냐면 어제가 오늘이 달라졌죠? 어제와 오늘 우리가 산다는 건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하루 짧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 이게 지혜다. 우리의 날수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 날수를 다 까먹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모세가 주는 메시지예요. 멀쩡하게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 중에도 온갖 봉사와 인내로 신앙생활을 잘한 듯 싶었지만은 결국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다가 이 땅에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은 현대교회의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과 지옥을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 가는 믿음이 안 생겨. 얼마나 엄청난 모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렇게 써 있을 터인데 사실은 이 제목은 이렇게 정정돼야 마땅해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사실은 그 이야기예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핵심의 이야기는 음부와 낙원, 천국과 지옥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너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묘사를 했기 때문에 성경 신학자들은 하는 말이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옥을 보고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여기에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에서의 시간과 천국에서의 시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도요, 시간의 개념입니다. 영원한 것도 시간인 거예요. 자, 제가 알기 쉽게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를 할게요. 1000년에 한 번 지구를 방문하는 불세조가 있어. 죽지 않는 새가 있다고 합시다. 또 진짜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새가 1000년에 한 번씩 지구를 방문해가지고 그의 입에다가 티끌을 하나 딱 물고 자기 사는 곳으로 다시 날아가. 그리고 천년 만에 다시 한번 나타나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래 한 조각을 입에다 물고 사라졌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구가 없어져요. 응? 이론적으로. 근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없어지겠지요. 그죠? 그 시간보다 긴 시간이 영원이야. 실감 나세요? 부자가 음부 지옥에 멸망을 받았는데 그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그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보세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가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저희 집이 옛날에 장사했어요. 식당. 우리 모친이. 그때 말이죠. 똑같은 업종에 장사를 하는데 우리 집은 손님이 없어. 근데 저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는 손님이 바글바글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떨어져서 천국을 볼 수 있어. 근데 가지를 못해.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심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간 자는 지옥이 안 보여. 보세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함을 씻어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신다 했죠.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설령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은 우리의 가족이 있는데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을 갔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행복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지옥에 간 자는 과거를 잊지를 못해. 천국에 가는 자는 과거를 잊게 될 것이지만은 지옥에 떨어진 자는 과거를 잊지를 못해. 그래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것이 지옥이라.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셨고, 내가 왜 그때 예수를 안 믿었을까? 내가 그때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과거에 매어가지고 후회 막급한 생애를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정해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왕래 금지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특징이에요. 지옥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갇혀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땅 지자에다가 옥옥자를 쓰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갇혀진 공간, 제한된 공간.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음부, 갇혀진 공간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있었다. 얼마나 잔혹하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지옥에서의 고통은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경험적 고통, 실제적인 고통. 불꽃 가운데에서 후회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이 타들어가는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찍어주시오. 그렇게 사정하지만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음부요 지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지옥을 불로 묘사합니다. 묘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가 지옥은 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18장 9절, 야고보서 3장 6절 등등의 지옥 불, 영원한 불못, 맹렬한 화염, 어둠 웅덩이. 여러분, 물이 가득 찬 호수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불이 가득 찬 그 불못은 저주여 심판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지옥에 가는 자들이 세 부류가 있겠구나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들 중에 멸망받고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종류를 구분해 보면 이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심판하려고 맘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방문하여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조카 롯을 살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했던 사람들 중에 종류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첫째 종류들이 있는데, 심판의 심자도 받지 못하고 무언지도 모르고 죽어버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 중에는 죄짓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열심히 돈 벌고 있었고, 그 중에는 잠을 자고 있었을지 모르고, 그 중에는 어떤 가정에 충실한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영분도 모른 채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왜 자기가 죽는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줄도 모른 채 희낙낙하면서 지옥의 불덩어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 혹은 성실이라는 사람들, 충실한 자들,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이요. 두 번째는 들었지만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 롯의 사위들이었어요. 롯이 그의 예비 사위들에게 경고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늘에서 불심판이 있다. 빨리 지금 챙겨서 나가야 산다. 그때 두 예비 사위의 반응이 어땠느냐?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아세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장인 어른이 미쳤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다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린다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이 떨어지냐는 불이. 그런 말은 듣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지. 죽으면 다지. 죽으면 끝이지. 이 땅에 있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살까 못 살까 하는데, 너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시간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작작 예수 믿어라. 너는 광신자다. 광신자.
미쳤단 말이지. 미쳤다. 이렇게 우리가 조롱을 받을지 몰라요. 들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스스로 쳐버린 자들이 있더라고 말이죠. 롯의 두 사위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들이 지옥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농담으로 여겨서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았지. 그의 장인이 정신이 나간 줄 알았겠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 번째, 롯의 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망각하고,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걸 목격을 했어. 롯의 말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태워 죽어가고 있어요. 양과 소들이 몸에 불이 붙어서 날뛰고 있어요. 그의 세간살이들이 다 불타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궁금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경고를 망각해버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됐어요. 이 땅이 곧 망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 공중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가 살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것도 들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고비를 넘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는 그 롯의 처의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의 생각을 했어요. 첫째, 어쩌면 이렇게 밀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막 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럼 답답한 생각.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세상이 끄는 그 힘은 이렇게 강한 것이구나. 기도원 쫓아다니고 집회를 하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안 변한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근데 집회를 인도하는 내 자신도 안 변하는 게 많아. 이해됩니까? 세상은 이렇게 강해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입 벌리면서 옛날에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집어삼켜서 지옥으로 가려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도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지옥을 깨닫고 후회한 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성철 승려를 우리는 잘 압니다. 1993년 11월 4일 날 그분은 죽으셨는데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었다는 우리가 잘 알아요.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분은요, 장자불화를 8년간 하신 분이에요. 우린 잘 모르는데 장자불화라는 것은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이게 수도, 수행한 거예요. 그걸 8년을 했어요. 벽에 기대지도 않고 꿋꿋하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8년을 그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한 수행만 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학문에도 정진하셔서 이분은 현대 불교 철학에 아주 능통한 분이었고요. 일어, 영어, 불어, 도어까지 다 섭렵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속으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8년 동안 교회 여기 예배당에서 눕지 않고 철야 기도를 했으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퍽퍽퍽 일어나 버릴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앞에 섰으면 나가 떨어져 버릴 거예요. 기도도 하기 전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못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정작 자기는 진리는 알았어요. 이분이 진리는 알았는데 가지는 못했어. 이분이 생전에
그의 제자 한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와서 물었어요. 스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뭘? 우리나라 1,300만 불자들에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말씀만? 예. 내 말에 속지 마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아,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평생 거짓말만 했어. 그러니까 내 말 속지 말라고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어요. 잘 아는 대로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훈을 남겼죠. 이걸 열반송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재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수레 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남녀를 속여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간 대역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했어요. 그분 살아계실 때 시사전을 담당 성철 승려의 담당 기자가 있었대요. 이분이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은 시 한 편을 발굴해가지고 세상에 발표를 대신해 줬어요. 그 시는 다음과 같은 시예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즐비하도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자격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료 앞에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슴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백옥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불교적 용어들을 잘 모르지만 불교 신자라면 이 말을 이해할 것 같아요. 지옥에서의 23분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미국의 평범한 성도였는데 빌 와이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칠랍니다. 나는 지상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모를 뿐 아니라 듣더라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지옥의 환상에서 진정되고 다시 정상인이 되기까지 무려 1년이 걸렸다. 이분이 지옥에서 갔다 온 시간이 나중에 재보니까 23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는데 1년 걸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 신학할 때 이동일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바울을 많이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바울의 삼층전처럼 낙원에 갔다 온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하루는 교회에서 철야하다가 이분이 낙원회를 갔는데 낙원회 가서 과실을 하나 따먹었대요. 그걸 따먹고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의 음식이 맛이 없어서 못 먹었대. 이게 요 반대되는 이야기죠. 이분의 간증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1년 걸렸다. 그런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그 체험은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지옥 감방 안, 아직까지 겪어지 못한 어두움, 그곳에서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다. 사람들의 몸뚱이들이 불 속에서 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불타는 곳에서 자비를 구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지옥에서는 모든 감각이 더 날카롭게 살아나고 있었다. 그때 한 생물이 날 붙잡고 다른 하나는 면도칼 같은 갈고리 발톱으로 나의 살을 찢었다. 그리고 살이 찢어진 조각처럼 널려 있었다. 이 짐승들은 내가 고통과 공포를 느낄 때마다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귀신들의 냄새와 지옥의 냄새는 지독했다. 살인적인 악취의 짐승들의 무서운 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견딜 수 없는 비명소리, 타는 듯한 목마름, 그리고 영원히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등이 지상에서보다는 천배 정도는 더 심한 것 같았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었다. 지옥은 어디에도 탈출구가 없었다. 잠시 동안의 휴식도 없었다. 고통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중심부의 온도가 약 6600도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은 그런 뜨거운 불길을 영원토록 견뎌야만 하는 것이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나는 당시 건물 안의 온도가 2000도가 넘는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심정을 지옥에 가서 보고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더 높은 온도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1초도 쉬지 못하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판결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만이 이 심판에서 면할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형제 중에도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워낙 많으니까 형제가 뭐하러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명절 때 가서 전도합니다. 생신 때 모여서 제가 전도합니다. 분위기를 따지든 안 따지든 전도합니다. 대답은 곧잘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길게는 저하고 14년째 같이 교회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10년, 5년. 근데 여상 한 분이 계십니다.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하지요. 여러분 가족을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하지요. 할 게 없지요. 그래서 기도밖에 안 하시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포기하지 마시오. 가끔 외부의 교인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 교회에, 그분 표현이 어찌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 교회지.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센 설교를 매주 듣는데도 안 변한 사람이 있는가요? 그래. 있다. 변하기는 커녕 더 강팍한 놈도 있다. 그건 저에게 칭찬이자 욕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억지로 안 돼. 내가 할 수 있다면 다 하겠죠. 억지로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소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소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는 가지 마라. 지옥을 가지 마라. 그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심령을 활짝 열고
근데 우리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 예수를 믿는데 안 변해.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해. 그 옹졸한 마음. 그리고 뭐 여차하면 뭐 죽어버린다 그러고. 여차하면 뭐 술이나 먹고 앉아있고. 여차하면 뭐 교회 안 나와버리고. 여차하면 누구하고 싸우고 앉아있고.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앞뒤가 맞는 행동. 예수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데, 왜 못 버리냐고, 옛날 것을. 왜 못 버려? 왜 취미 생활을 못 버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요, 자존심 없는 법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재산도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 취미 생활 따질 거요? 죽음 앞에서 기분 따질 거요? 지옥의 문턱에 가서 지옥의 문턱에 가서 기분 따질랍니까? 지옥의 문턱에 가서 자존심 따질랍니까? 지옥의 문턱에 가서 나 어릴 때 너무 상처가 많아서 어디서 그런 소리 하겠어요? 상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예수 만나면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지.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중에? 어릴 때 맨날 부부싸움하는 그 부모 밑에 소리가 컸지. 맨날 학비 못 내가지고 쩔쩔매고 다녔지. 안 그래요? 그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왜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도 상처가 있다고 말이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로 받는 건 답이 못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랑 있니 없니? 교회를 사랑 찾으러 다녀? 살라고 다니는 것이지. 관심이 없다 있다. 관심을 많이 가지면 귀찮아서 못 다닌다 그러고, 좀 놓쳐버리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언제까지 그런 어이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의 각자 신앙은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네.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 누구 때문에 지옥 가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갑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초신자한테 내가 그랬어요. 여기까지 전도 한 분은 여기까지 다 했다. 이제부터 당신이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 누구한테 간섭받으려고 그래? 혼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옥망은 안 가야 되지 않겠소? 아멘.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지옥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지옥을 믿어야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어야 그나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